이거 먹으렴. 늦잠을 잤나 보구나. 물 한 잔 쭉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 게다. 옳지 옳지. 어때? 기분이 상쾌하지? 하루에 물을 이만큼씩 마시면 몸이 튼튼해진다는구나. 물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니? 응? 못 믿겠다고? 그렇다면 오늘은 약이 되는 물, 약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? 다들 들을 준비는 됐겠지? 옛날 어느 산기슭에 소를 돌보는 목동이 살았단다. 어머니, 또 소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? 위장병이 한참 된 것 같은데 도통 나을 생각을 안 하는구나. 늦겠다. 어서 다녀오렴. 네, 어머니. 그럼 저 다녀오겠습니다. 위장에 좋다는 음식은 다 구해드려봤는데 도통 낫질 않으시니 이 일을 어쩌지? 목동은 어머님의 위장병이 걱정됐지. 그때 소 한 마리가 장난을 치며 다른 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단다. 너희 녀석 또 뺏어 먹어? 너 거기 서! 잡히기만 해봐라, 이 녀석! 거기 서! 너무 많이 뺏어 먹은 소는 배가 불러서 빨리 뛸 수가 없었지. 그렇게 장난만 치더니 결국 벌을 받는구나. 그날 밤이었지. 네? 위장병이라고요? 아, 그렇다네. 위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는다면 당연히 탈이 나지. 죽처럼 부드러운 걸로 조금만 먹이게. 이제 장난 좀 그만 치고 아픈 거 빨리 낫자. 알았지? 그렇게 노려봐도 어쩔 수 없어. 병이 나을 때까진 참아야 한다고. 넌 이 부드러운 죽을 먹어야 한다니까. 알았지? 하지만 소는 먹는 것보다 장난치는 게 더 좋았단다. 저 녀석이 또 거기 서, 이 녀석아! 또 풀을 다 뺏어 먹는구나. 아이고, 밤에 얼마나 아프려고 저러노. 그만 먹어, 이 녀석아! 거기 서! 먹자마자 달리면 안 된다고! 거기 서라니까! 먹지 말라는 걸 잔뜩 먹고 달리던 소는 아프기 시작했단다. 그때 샘물 하나가 소의 눈에 들어왔지. 붉은 빛이 감도는 신기한 샘물이었단다. 한참 뛰느라 목이 말랐던 소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지. 물을 마신 소는
뭔지 모를 전율을 느꼈단다. 온몸에 찌릿찌릿한 기운이 퍼졌지. 이 녀석! 잡았다! 못 일어나는 건가요? 안 돼요. 제가 그동안 구박만 하고 잘해주지도 못했는데. 어디 보자. 이 녀석. 뭐. 당장 일어나라, 이 소야. 소가 일어났어요, 의원님. 와. 이 소는 꾀병을 부리느라 쓰러진 척한 거네. 예? 아, 하지만 어제 분명히 위장에 병이 났다고 하셨잖아요. 어젠 분명 위장에 병이 났었는데 신기하게도 싹 다 나았구만. 혹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걸 먹은 게 있나? 아니요, 그런 건 없었는데요. 아, 낮에 샘물을 마시긴 했는데. 샘물이라. 혹시 그 샘물이 위장병을 고쳐준 것일 수도 있겠구만. 에? 목동은 정말요? 어머니께 샘물을 가져다 드리기로 했단다. 아니, 이게 바로 샘물로 지은 밥은 탄산이 듬뿍 들었는지 신비하게 말이지. 푸른 빛이 났지. 네, 어머니, 이 밥을 드시면 소화가 잘 되실 거예요. 그리고 의원님 하는 말씀이 이 약수를 한 사발 들이키시면 위장병이 호전될 수 있다고도 해요. 그래? 그럼 어디? 세상에! 물맛이 신기하구나. 몸이 찌릿찌릿해지는 게. 너도 한번 마셔보렴. 그럼 저도 한번 마셔볼게요. 우와! 위장이 막 신비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샘물을 마신 어머니는 위장병이 나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이 위장병 치료 약수라는 것을 알게 됐단다. 그 신비한 샘은 후공 약수터라고 부르고 있지. 이 샘물에는 철분과 불소가 많이 들어있고 탄산가스가 풍부해서 위장병에 특효가 있고 피부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단다. 지금은 주변의 수리한 경관과 더불어 관광 휴양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는구나.